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주기가 됐습니다. 남북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를 뛰어넘는 DJ 정신을 더욱더 계승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기수론을 펴던 젊은 시절부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40대 후보 옹립은 단순히 나이가 40대가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반대는 물론이고 반발하는 것도 어려운 악의표이다. 독재에 맞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당당함은 국민 앞에서 겸손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남북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DJ 정신은 시대를 뛰어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에는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 재임 전에는 그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들, 이런 것들이 대통령께서 가장 역설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러나 유년 시절부터 정치 활동까지 가는 곳마다 DJ의 흔적이 서려 있는 고향에서는 정작 DJ 정신 계승을 위한 발걸음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중심으로 작은 행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관심이 줄고 예산도 부족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상당히 이런 김대중 정신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범시민적인, 범국민적인 그런 호응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소나 감사합니다. 시설 중심의 틀 감사합니다. 안에 인권, 민주, 정의, 화해, 평화 등 DJ 정신을 어떻게 담아낼지는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